서현이화 19,000원에 10%. 네, 자동차 부품하면 또 바로 떠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요즘에 또 자동차 부품주들 주목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서현이화 아직은 조금 메꿔야 할 폭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평당가가 19,000원인데 현재가는 18,750원이고 최근에 19,550원까지 갔기 때문에 네? 이분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 원금 회보 플러스 그렇죠. 알파까지 이제 얼마 안 남은 것 같으니까 이게 잘 고민되는 타이밍이에요. 맞아요. 오늘 좀 고민 많이 되실 것 같은 분들이 많이 이렇게 남겨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부자대자님의 종목 고민도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절가랑 매도가가 궁금하다고 하시는데요. 전문가님, 이 서현이화 손절가랑 매도가 어떻게 지어볼까요? 저는 보유를 보유하시고요. 손절가는 최근의 저점이죠. 14,000원. 14,022평 짧게 드리겠습니다. 아마 단기니까. 16,000원 정도 손절가 드리겠습니다. 손절가 드리고, 목표가는, 여기 사상 고점, 23년도 작년에 29,800원을 올해 돌파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요것을 사서 한 10% 사서 10% 먹고 나고 그런 주식이 아니라, 이제는, 좀 더 큰 시세, 이것을 돌파하는 그런 시세를 바라보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요. 그 이유는, 현대기아차에 이제 자동차 뭐 시트품 내장재 주로 이제 하는데요. 다른 글로벌 회사 자동차 OEM 업체에 다 납품하고 있고요. 구조적으로 이제 이익이 좋아졌습니다. 이익이 구조적으로 좋아졌다는 것은, 이걸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다 이익이 요 고점에 29,000원대 돌파했자가 내려왔잖아요. 작년에 여름에. 그래서 실적이 잘 나올 때 지금 다시 나왔다. 현대기아차도 기아도 사상 고점 돌파 시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은 올해 조정을 받고 다시 추세 상승할 걸 보여서 저는 비중 10% 가지고 이 우량주를 너무 작게 사는 거다. 10% 산다는 것은 성공 확률이 55%면 뭐 10% 정도 사는데요. 저는 7, 80% 확률로 이 기본적으로 평균적으로 25,000원은 갈 거로 보이기 때문에 비중을 추가 매수 견들이 추가 매수는 22평선 근처 그러니까 눌림목 줄 때 이번에 눌림목 주면 그때 하시면 되지 않을까. 그 가격을 17,000원 초반 정도 오면 추가 매수해서 25,000원까지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